다 필요 없고, 오늘도 눈뜬 장님들을 위해서, 인기가 많아서, 맨날 하죠. 접근성 문제 때문에 이제 골치가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사용 방법은 이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려요. 핸드폰 살 때마다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정상 화면이죠. 이게 정상 화면이에요. 그걸 저희가 이제 장난치다가 키게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 맨 아래로 내려가시면 접근성이라고 있어요. 이걸 켜봐야겠죠? 스크린 리더. 이제 이걸 키게 됩니다. 으악. 보이스 어시스턴트 켜짐. 이게 스크린 리더. 드디어 시작했어요. 사용 방법 목록 안에 있음. 항목 5개. 뭐 이런 것도 빠른 누르고. 입력. 삼성 키보드 및 키패드를 사용할 때 키를 한 번만 눌러. 홈 버튼 목. 홈 화면 2페이지 중 2페이지 기본 페이지. 이렇게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안 눌러져요. 그쵸? 홈 버튼 원.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여기 간단해요. 손가락 두개 있죠? 두 개를 위에서 코모노 밑으로. 맵스 화면 3. 다시. 뒤로 가기 버튼 이것도 두번 따닥. 홈 화면 2페이지 중 맵스 화면 이렇게. 3페이지 중 3페이지 아시겠죠? 옆으로 돌릴 때는 이렇게. 3페이지 손가락 중두 개, 2페이지 동시에. 위에서 밑으로 쭉. 네이버 TV 아이고, 다시. 홈홈 확인 버튼 네이버 TV에서 안 돼. 나오고 홈 싶어. 버튼 홈 됐다. 버튼 원위홈 여기서. 실행하려면 두번 누르세요. 길게 누르려면 두번 누르세요. 끝. 동시에 알림 이렇게 최고 내려요. 정보. 상태에서. 원위 홈. 아니면 밑에서 위로 홈 화면 2페이지 앱스 화면 이렇게 3페이지 중 2페이지 원위 손가락 두홈 개로, 그다음에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3페이지 됐죠? 중 1페이지 이게 잘안 돼요. 생각보다 많이 연습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면 D 전화 삼성페이 갤럭시 스토어 플레이 스토어 전화 이렇게 돼요. 맞춤 작업 손가락으로 위로 올 카메라 이렇게. 갤러리 메시지 시계 연락 설정 그리고 손가락 두 개로 하면, 홈 화면 2페이지 중 아이고, 2페이지 기본 다시. 앱스 화면 3페이지 중 1페이지 그래서 손가락 두 개로 홈 밀면, 화면 이렇게. 2페이지 중 아이고, 앱스 잘안 되네. 화면 3. 홈 화면 다시 한 번. 저도 잘 못하네요. 앱스 아무튼, 화면 3페이지 중 1페이지 이렇게 홈 화면 손가락으로 앱스 넘긴다고 화면 보시면 돼요. 3페이지 중 연습이 1페이지 많이 필요하고요. 잘안 돼요. 그리고 이거 했죠? 설정 더블 클릭. 설정 이것도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손가락 두 개로. 27개 항목 동시에. 내릴 때는 이렇게 관리 이렇게 인식 및 내려가거든요. 잠 생체 소리 아무리 해도 이게 소리 내려가질 잠 않아요. 생체 그쵸? 인식 및 그러니까 무언 손가락 두 잉크 개로 이렇게. 모션 빵. 및 제스처 빵. 팔손 동시에. 조작 모드 이렇게. 27개 항목 중에서 16부터 이 27까지 필시 중 노인들은 실행하려면 두번잘안 누르세요. 되니까 어린애들을 해달라고 하세요. 그쵸? 그래서 이걸 접근성 한번 보이스 누르고 어시스턴트 더블 클릭. 접근성 한개 그다음에 항목 중 이거죠? 1 표시 중 아, 처음에 한번 스크린 누르고 리더 화면을 보지 않고 이동 더블 클릭. 스크린 리더 5개 항목 중 더블 클릭. 아, 한번 누르고 보이스 더블 클릭. 알림 확인 버튼을 이렇게 누르고 확인 보이스 이렇게. 어시스턴트 꺼짐 꺼졌죠? 이제 해볼게요. 이제 잘 되죠? 아시겠죠? 손가락 두 개로 하시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끌수 있죠? 그래서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영상 보고도 잘못 따라 하시는 분도 많고, 또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폰을 새로 사면 저는 항상 찍는 편이에요. 제끼 검색이 잘 되나 봐요. 그래서, 계속 업로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여기에 갇히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쵸? 동호를 위해서 갇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여러분을 구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갤럭시 A4였어요. 그래서 뭐, 리뷰 원하시거나 하면, 언제나 네이버 쪽지로 주시면, 그쵸? 체험단, 아니면 뭐, 있겠죠? 광고 후원도 받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테마는 구글 테마예요. 움직이는 테마가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무료 테마 그런 게 많이 없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